제주도내 첫 공설 동물 장묘 시설이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국비 지원이 막혀서 맥이 빠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애월읍 어음리 마을에 도내 첫 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게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는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동물 장묘시설과 보호센터, 놀이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반려동물 인프라가 빈약해 확충 요구가 잇따랐었는데 첫 장묘시설이 들어서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센터 조성 예산에 국비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며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시설 조성 사업비로 38억 원을 책정하면서 정부에 20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장묘시설을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용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칫 제주도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예산에 지방비를 배정해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되는 장묘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복지문화센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속에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게 된 제주의 첫 동물 장묘시설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